네코 아이코드를 한번 떠볼게요. 저는 모사인 코바늘 8호를 사용을 할 건데, 이 실보다 좀 굵은 바늘을 사용을 할게요.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첫코를 꽉 당겨서 이렇게 묶어주고, 이제 두 번째 이거부터 카운트를 하기도 하는데요. 저는 첫코부터 카운트를 할게요. 예, 첫코부터 카운트를 해서 4코를 만들 거기 때문에 하나, 둘, 셋, 4개. 4개를 떴습니다.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 말고,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코 말고 세 번째 코에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세요. 그리고 그 다음 거에 빼뜨기. 그리고 마지막, 그러니까 첫 번째 코죠. 거기에도 빼뜨기. 그런 다음에 이세 개를 빼주세요. 결국에는 이게 원통으로 떠질 건데, 이거하고 이첫 번째 거가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세 코를 빼주세요. 그리고 첫코 떠주고, 두 번째 코 떠주고, 세 번째 코 떠주고, 네 번째 코 뜹니다. 예, 이거의 반복이에요. 다시 세 개를 빼주세요. 그리고 첫 번째 코 뜨고, 여기가 너무 당겨지면 이렇게 코가 풀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코, 세 번째 코, 마지막 네 번째 코. 그리고 다시 세 개를 빼고, 순서대로 첫 번째부터 떠주세요. 빼뜨기를 계속 해줍니다. 그럼 여기가 메리야스 뜨기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빼고, 하나, 빼뜨기를 순서대로 해주세요. 방법은 간단하죠. 제가 이거를 조금 떠와야 정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떠온 다음에 보여드릴게요. 제가 좀 떠왔는데요. 이렇게 여기가 원래 갈라지는 부분. 근데 이게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동그랗게 보입니다. 이거 마무리는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찔러서 빼뜨기를 해서 묶어주시면 돼요. 이 정도만 돼도 웬만한 가방이나 뭐 팔찌 같은 거에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. 지금 저는 4코 가지고 했는데 3코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. 보통 아마 아이코드가 3코로 많이 뜨는 거예요. 근데 조금 더 이제 넓은 거를 하자고 하면은 4코, 뭐 5코 상관이 없죠. 단지 그냥 코수가 많아지면 뜰때좀 불편하다는 거. 그러니까 3코를 할 때는 코 3개를 뜨고, 하나, 둘, 이렇게 빼뜨기를 하죠. 그리고 두 코를 빼서, 똑같이, 계속 빼뜨기를 해주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코수가 적으면 확실히 뜨기는 편해요. 근데 이제 끈의 굵기는 가늘어지는 거죠.
저 지금 8호로 떴는데 7호로 떠도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3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겨지는 게 별로 없어서 7호로 뜰것 같고요. 뭐 바늘 호수는 떠보고 이제 편한 걸로 정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러니까 어쨌든 뜨는 방법은 이렇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.